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헝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두 가지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헝다 사태에 대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인데요. China Evergrande has defaulted on its debts. 제목에서처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헝다가 채권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자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경우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헝다는 지난 6일까지 반드시 지급했어야 할 달러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진 상태였죠. 그런데 그간 헝다나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다를 가장 먼저 제한적 디폴트로 분류하면서 이제 국제시장에서 헝다의 디폴트는 공식화됐습니다. 피치는 이번 강등으로 연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기사에서도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피치가 헝다 등급을 강등한 점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전했습니다. 헝다가 지난 6일이죠. 달러채 이자 최종 지급을 못한 데다가 디폴트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금융시장 투자 심리는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설 수도 있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회의 개막에 대한 CNN의 보도입니다. Biden kicks off first summit for democracy. 드디어 바이든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막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약 80개국이 정상이 영상을 통해서 얼굴을 맞댔는데요.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은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우리 개별 국가가 모든 정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된 헌신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를 물리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해줬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설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 파고가 거세지고 있죠.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지향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사안별 탄력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베이징 올림픽에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요. 또 이번 바이든의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미중 둘다 홀대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균형을 갖추려는 스탠스입니다. 네, 이렇게 잠든 사이에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시장에 미치는 핫한 키워드 만나보셨습니다.